오늘 여기 많은 뒷발에 보면은 한액은 무효다 이런 말이 있어요.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. 왜요? 탄핵은 범죄예요, 범죄! 여러분, 범죄에 대해서는 무효란 말 쓰지 않는 거예요. 범죄에 대해서는 오직 처벌만 있는 겁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, 정말입니다. 부탁합니다. 탄핵 무효라는 이거 모두 다 지워주세요. 국민 사기, 반역 행위가 어떻게 무효로 끝납니까? 법에 따른 응징과 처벌이 있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아요. 무효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. 두 번째, 여기 많은 깃발들 속에 아직도 탄핵 무효, 다음에 탄핵 기각이란 말이 있어요. 저기도 탄핵 기각, 여기도 탄핵 기각. 여러분, 탄핵 기각 절대 안 됩니다. 왜 지금부터 제가 짧은 시간에 왜 탄핵 기각은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제 밤 심야에 시내 한수에 가서 제가 한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?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. 저도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2월 22일 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변론을 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, 박근혜 대통령님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소원이 탄핵 기각이었어요. 저도 압니다. 그러나 그것은 탄핵이 사기라는 것을 몰랐을 때 하던 이야기입니다. 최근에 제가 아주 최근 바로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보고 지금 상황이 너무 좋대요. 왜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8대 0이었는데 그 다음엔 6대 2가 되더니 또 얼마 전에는 4대 4가 되더니 요즘에는 3대 5로 제가 의외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 기뻐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.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. 이것은 우리를 속이려는 겁니다. 여러분 아셔야 돼요. 여러분 3대 5로 기각이 되면요, 박근혜 대통령님 물론 유폐생활에서는 불편하시죠.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치하실 수 없습니다. 왜요? 30%의 주의니까요. 3대 5라면 30%는 죄인이란 소리예요.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부패와 싸우고 국민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? 죄가 하나도 없어야죠. 탄핵 기각은 사기입니다. 여러분 두 번 다시 제 앞에서 탄핵 기각이란 이야기를 하지 마. 나는 자연인이 한국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속임수에 넘어간다면
차이는 뭔지 아세요? 종전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바로 죽이려다가 3대 5가 되면 조금 천천히 죽이는 그 차이밖에 안 생깁니다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이번 탄핵은 죄가 얼마 정도냐? 30%냐? 40%냐? 50%냐?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.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우열한 말도 쓰지 마세요. 범죄예요, 범죄! 범죄를 보고는 우열한 말 쓰지 마셔 안아야 됩니다. 여러분,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,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너무 아니라. 지금 원래는 그냥 뭐 재판할 것도 없고 바로 그냥 끌어내려야 된다. 혁명의 혁명이다 이러던 사람들이 조금씩 팽기기 시작하고 정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말이 달라져요. 아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박 대통령 그래도 뭐 잘못도 많아. 이렇게 슬슬 말이 바뀌더니 요즘에는 아 뭐 좀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긴 한데 공식적인 조금 모자라 이렇게 말이 조금씩 자꾸 바뀌어요. 그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똑바로 두고 쳐다봐야 될 것은 박 대통령이 아닙니다. 저들 공룡을 속이고 헌법재판관을 속이려고 하고 했고 우리 5천만 국민을 눈속임으로 한 저 사기꾼들을 처벌하는 거 제가 어저께 말했어요. 재판이 안 되는 거리를 재판거리라고 거는 거 어디요? 이거 무고예요, 무고. 대통령을 무고하면 그거는 반역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가짜 속임수 탄핵 소주장이 어떻게 이름이 소주장이라고 그게 소주장입니까? 원래는 탄핵 소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접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접수하면 안 될 것을 접수해가지고 두 달 동안 형사재판 지은 거 끌어다가 박 대통령 유죄 만들겠다고 재판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들어와서 사건을 공개하기 시작하고 공표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께 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는 적당히 얼버무려서 5대3으로 끝내면 안 될까? 이거는 뭔지 아세요? 박 대통령을 살려주겠다는 게 아니죠.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죽이겠다는 겁니다. 그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슬쩍 자기네들의 죄는 덮으려는 거예요. 여러분 제 말 맞죠? 여러분들 하마터면 또 한 번 내다봐야 당할 뻔했어요. 제발 우리 국민들 이제는 두 번 다시 내다봐야 당하시면 안 됩니다. 탄핵은 제
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이장에 불과한 것이니까 즉시 찢어서 버려야 돼요. 그거를 법적으로는 각하라고 합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탄핵은 각하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. 절대로 기각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. 그리고